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여기를 처음 와보는데, 어제 내려오실 때 날씨가 무척 좋았죠? 어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이 막 파란 그 가을 풍경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이 가을에 이렇게 공부하러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좀 전에 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제가 갑자기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본래 연봉을 하게 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딱 요거거든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에 포섭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성제는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또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 소멸에 이르는 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내가 공부를 좀 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불교 공부를 좀 했다 그렇게 말하려면 내 괴로움이 좀 소멸이 되었다 이것과 똑같아야 돼요. 근데 내가 절에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괴로움은 그대로 있다. 그럼 이제 절에 잘못 다녔는데 되겠죠.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제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괴로움이 점차 처음 절에 오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괴로움이 훨씬 더 소멸되구나. 그걸 스스로 느껴야 돼요. 스스로 체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야, 삶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구나. 삶이 이렇게, 참, 놀듯이, 놀이하듯이, 가볍게 삶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구나.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내 공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한 게 맞나? 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고집열도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서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하면 괴로움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우리 괴로움이 이제 많이 가벼워지겠죠.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먹고 맛보고 향기를 느끼고 접촉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살면서 마주치는 삶 속에서 보자마자 듣자마자 어떤 경험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좋은지 나쁜지를 딱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그저 그런 것들, 그저 그런 것들은 그냥 삶 속에서 잊혀져 버려요. 그런데 인생에서 아주 좋았던 것, 혹은 아주 싫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았던 것은 너무 좋으니까 그걸 계속 갖고 싶단 말이에요. 계속 막 갖고 싶으니까 욕심이 들겠죠. 갖고 싶어서 욕심이 들면 그걸 가지려고 행동에 옮깁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삼업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그걸 내 걸로 가지고 말리라. 그리고 살다 보면 다양한 상황을 마주할 때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고 싶고 근데 그 좋은 상황이라는 것도 자기 생각 속에서의 좋은 상황, 내가 원하는 좋은 상황, 그런 상황으로 삶을 조작해서 바꾸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걸 갖지 못할 때 괴롭고 또 나는 이만큼을 가졌는데 딴 사람들 혹은 내 마음속에서 경쟁자라고 엮이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이제 탐심이죠. 근데 그걸 갖지 못할 때 화도 나고 썩나고 하는 마음이 이제 진심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너무 갖고 싶은 마음, 탐심, 이걸 못 가졌을 때 화나는 마음, 진심. 근데 이 마음 자체가 치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버릴 뿐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연세가 좀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살다 과거를 돌아보면 옛날에는 너무 심각했던 일들인데, 너무 막 괴로웠던 일들이거나 너무 갖고 싶어 죽어 막 죽지 못해서 안달하던 일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그때 막 사랑하는 사람 좋아 죽겠다고 그때는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어린아이 때 잠깐 가졌던 생각에 불과하잖아요. 그때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유치원생들은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고, 10대, 20대를 지나오면서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또 그때는 막 심각하게 갖고 싶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별다른 그렇게 큰 중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이 지금 보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것들이고, 이처럼 내가 좋아하고 애착했던 것들은 생겨났다가 반드시 사라져갑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이제 만나고 접촉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 싫은 상황, 싫은 인연들이 있는데, 그 싫은 인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버렸으면 좋겠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아니면 그 사람을 피해 도망치려고, 혹은 내가 싫어하는 그 상황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상황을 피해 도망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도망치는데 성공하면 행복인데, 싫어하는 곳에서 도망치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층간소음을 피해서 그 비싼 집을 큰맘 먹고 샀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집을 팔고 딴 데로 간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좋거나 싫거나 분별을 하고, 또 좋아하는 건 과도하게 취하려 하고 싫어하는 것은 과도하게 버리려 하는 마음, 취사간택심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이 분별하고 취사간택하는 마음, 여기에서 탐진치 삼독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분별하고 취사간택하는 게 괴로움의 원인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당연한 건가를 봤더니, 그 어떤 분별에서부터 이게 시작됐느냐면, 이 몸을 나라고 느끼고,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오온계공이라고 하듯이 이 몸과 마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걸 나라고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나가 돼버리면 내 바깥은 이제 다른 존재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아남아야 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런 어떤 분별이 시작된단 말이죠. 나와 세상이라는 분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죄송한데요. 물 하나. 아, 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과 취사간택을 하는 이유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교를 공부할 때는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완전히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 상식이라고 알았던 것들, 그게 진짜 상식이 맞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진짜 옳은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다. 그리고 이게 100%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토록 내가 몇십 년 동안 딱 쥐고 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불교 처음 만날 때 그때부터 이게 내가 안다는 게 들어왔어요. 불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무아 다 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얘기를 스님들에게 법문을 부르도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교리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안다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내가 아닐 수가 있지라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의문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서 그렇게 여기나 보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인가? 진짜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게 맞는가? 이걸 내 스스로 정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가면 보면 몸도 여러분 갓난아기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면서 먹고 또 계속 싸고 배출하고 하면서 연기적으로 자꾸 보충이 돼야지만 되고 또 자꾸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된단 말이에요. 2년다가 잠깐 썼다가 또 돌린단 말이에요. 지수화풍 내사대라고 해서 우리 몸의 지수화풍과 외사대라고 해서 이 세상의 지수화풍이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2년다가. 그러면 우리는 2년따라 순환되는 가운데 그래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어떤 실체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대 때 나와 지금 나는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당연히 봐도 그때 몸이 지금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10대 때 나와 지금의 나를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거는 변치 않는 진짜 나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대 때도 홍길동이고 20대 때도 홍길동이고 지금도 홍길동이야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근데 불교 경전을 보다 보면 불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옮겨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10대 때 내가 20대로 옮겨갔다가 20대 내가 지금으로 옮겨온 것 같은데 옮겨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2년생 2년별 그뿐이다. 이 소리가 2년 따라 이렇게 생겼다가 2년 따라 사라지고 나서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그 소리가 이걸로 바뀌었나요? 어디 딴 데로 옮겨갔을까요? 그냥 2년 따라 생겨나고 2년 따라 사라지고 그뿐이다. 거기에는 뜻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소리에 되게 크네요. 이 소리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소리에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사람들은 의미를 찾기를 좋아해요.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냥 인연생 인연멸 그게 답니다. 의미는 그 인연생 인연멸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나와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이 어땠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랬을 뿐이지 사실은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고 그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생겨난 모든 것은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몸도 옮겨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고 계속 순환하고 반복될 뿐입니다. 전생에 내가 미국에서 여자였고 지금은 이번 생에 보살님, 거사님이시다. 그러면 전생에 그 여자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다르다고도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단 말이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느낌, 감정 계속 바뀌잖아요. 막 기쁜 마음이 들었다가 갑자기 서글퍼지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가 갑자기 기뻐지기도 하고 근데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나는 우울해 라고
그 우울한 감정과 나를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우울한 마음이 나의 정체성이었어야죠. 지속되는 우울함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속될 뿐이지 영원할 수 없거든요. 왔다 가거든요. 수많은 감정들이 왔다가 간단 말이죠.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가 갑니다. 진보였던 사람이 보수로 바뀌기도 하고요. 저처럼 유치원은 성모 유치원을 나왔다가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도 갔다가 또 이렇게 절도 오고 종교도 바뀐단 말이죠. 의지도 바뀌어요.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걸 하고 싶기도 하고 분별 의식도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 구분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거였어요. 좋은 걸 더 많이 가지려고 길을 쓰며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근데 그렇게 기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 걸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인연, 만들어진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라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부서집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거니까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거니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한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갖고 싶은데, 더 오래 지니고 싶은데, 이게 사라져갈 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좋은 것 더 갖고 싶어서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 내 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길을 쓰잖아요. 그러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신구의 삼업, 행위의 원동력이 좋은 거 더 많이 갖는 거, 싫은 거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는 거, 딱 그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이제 중생의 분별망상이라고 불러요. 분별취사간택인데 우린 전부 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죽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길을 쓰면서 에너지를 막 잔뜩 투여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계속 낭비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물론 살다 보면 때때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죠.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내 뜻대로 되니까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된 게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마음을 냈으니까 그 사람과 나는 결혼을 했어.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인연이 될 만한 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들은 그 당시 인연이 될 만하니까 인연이 맞춰져서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연 따라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한 사업체를 키웠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지. 거기에 나를 대입시켜버립니다. 인연이 하는 일인데 인연이 하는 모든 일은 무화하거든요. 연기무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에는 잘 나라는 실제가 없어요. 될 만하니까 된 거예요. 거기서 나를 빼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 항상 나를 개입시켜서 내가 했다. 그러면서 자신 만만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 한참 승승장구하면서 실패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채 자신 만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막 자신 만만하다 보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가득해요. 왜? 나는 마음 먹은 대로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될 때 보면 그 사람들을 욕하고 탓하면서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못 차렸기 때문에 그래. 노력을 덜해서 그래. 하면 되는데 왜 안 돼? 그거 본인이 하면 된 거였는데 본인이 자기가 한 줄 알고 너도 하면 될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때 가서 갑자기 꼬리를 확 내리면서 갑자기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었나? 왜 내가 해도 안 되지? 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잘 안 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2년 따라 안 되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허망한 생각들이 일어나요. 우월감도 자기가 만든 환상이에요. 열등감도 자기가 만든 환상입니다. 근데 인연이 되려니까 인연이 되게 만든 거고, 인연이 안 되려니까 인연이 안 되게 만들었을 뿐인데, 거기 나를 개입시켜버리면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허망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 삶은요, 이 불교는 모위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위. 없을 문자에 할 문자. 할 게 없어요. 수행? 수행할 게 없습니다. 아, 제가 그런 날들이 지나와서 또 이렇게 뭐가 되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불교를 막 열심히 믿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놈의 수행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지난 몇십 년간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온갖 수행처 돌아다니고, 온갖 처단진 쫓아다니고, 무슨 큰 절이라는 큰 절 다 다녀보면서 정진도 해보시고, 저 봉정함까지 올라가서 요만한 내 자리 하나 번호표 주는 그 자리가 발 하나 뻗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자가면서 밤새 철을 정진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보기도 했고, 온갖 기도 수행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되게 열심히 하는 수행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수행자를 보거나 한 번 앉으면 몇 시간 동안 일어나지도 않는 수행자를 보면 제가 막 긴장이 되고 비교가 되고, 난 이제 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저 스님은 아직도 괜찮단 말이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분배심 때문에. 이게 수행인 줄 알았단 말이죠.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되는 게 수행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경전을 보니까 유위법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얘기를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유위조장이라고 해서 억지로 애써서 하는 것들이 참된 법이 아니더란 말이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라고 배워왔는데, 애쓰고 노력해서 수행을 쟁취해야지만, 오랫동안 앉아있는데 성공해야지만, 연구를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야지만, 금강경을 한 번 딱 호기합장하고 경을 읽기 시작하면 칠독을 마칠 때까지 엉덩이를 땅으로 붙이지 않아야지 근기가 있는 수행자인 줄 알았단 말이죠. 삼천배 해야지 수행자인 줄 알아서 죽도록 백일기도 천배를 하고 났더니 삼천배를 매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은 기를 쓰고 삼천배를 해봤는데 신문 기사에 충격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나는 삼천배가 이거 했다고 뿌듯한 상태였는데, 신문 기사를 보고 그때 충격을 받은 게, 저 성철스님 계시는 그 절에 가면 하루에 만배 백일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루에 만배를 백일기도씩이나 그거를 몇 번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만배면 거의 20시간 가까이를 절만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절망감, 난 못하겠구나. 눕지 않고 10년 동안 앉아가지고 딱 장작을 하고 앉아있어야 깨닫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배 백일기도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유의 조작하는 수행, 그걸 잘하는 사람이 올바른 수행자고, 그걸 못하면 제대로 된 수행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시간을 보면서. 그런데 이 공부는 무위법이에요. 유의조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에세이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겁니다. 너무 다행스러워요. 아, 내가 수행자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겠구나. 다른 수행자들과 싸워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깨달은 사람과도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진실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100% 누리고 쓰고 있습니다. 이 연기법의 놀라운 매 순간 일어나는 이 연기법의 놀라운 작용, 연기법의 무한한 어떤 자비,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를 가든 미국을 가든 히말라야를 가든 어디를 갔을 때든 혼자서 걸망을 메고 가는데도 어느 곳이든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뭐 인도 같은 한 1,000원, 2,000원만 되면 진수성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놀라운 자비로움 아닌가요? 그 음식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온 세상에서, 온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음식들, 재료들, 식재료들, 조미료, 다양한 것들이 또 그걸 잘 조합시켜서 맛있게 만드는 그 요리사들이 그곳에 앉아서 그 식당에서 대대로 이어오면서 몇 년, 몇십 년을 그곳에서 나를 위해 이미 딱 스탠바이하고 있다란 말이죠. 어느 곳을 가든 먹고 마시고 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족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입은 이 옷 하나, 옷 하나와 연결된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연기적인 도움을 매 순간 우리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놀라운 감사한 일들이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삶은 이대로 완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분별하는 우리들에게는 삶은 괴로움이죠. 분별하니까 삶의 안전성을 보지 못하고 분별되는 세상, 내가 분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 내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허상의 세상, 그 내 의식이라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의식, 식이라는 말이 분별심이라는 말인데 분별이란 말이 둘로 나누어 가지고 비교 분별을 구분한다는 거거든요. 얘는 이대로 완전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나요? 얘는 키가 커서 좋을까요? 작아서 나쁠까요? 못생겨서 괴로울까요? 잘생겨서 흐뭇할까요? 이 옆에 있으면 얘는 긴데 전봇대 옆에 있으면 얘는 짧단 말이죠. 얘는 길거나 짧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이거를 길다거나 짧다거나 잘났다거나 못났다고 본다면 그건 우리 분별심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그게 정견이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도 얘랑 똑같단 말이죠. 나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거나 못 산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난 인생을 잘 살았어, 나는 못 살았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잘 살거나 못 산 게 있잖아요. 그 비교하는 마음이 분별심인데 비교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잘 살거나 못 살았을까요? 우리 인생은 성공적이거나 실패했을까요? 삶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자기 분별이 있고 실패했다라는 자기 분별이 있을 뿐이에요.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10년 전, 20년 전에 나는 엄청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죄에 지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좋게 살면 안 돼. 난 이렇게 살다 그냥 죽어야 돼. 엄청난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폭풍과 쳐가지고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서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그럼 폭풍과 바람은 사람을 죽인 겁니까? 살린 겁니까? 대지를 살려준단 말이에요, 비바람이. 근데 그 비바람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러 부산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동안에 차가 지나가면서 차 바퀴 밑에 개미가 깔려 죽었을 수도 있고요. 날파리가 창문으로 와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나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나요?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들은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인연생, 인연멸하는 공생의 존재들은요, 우리가
해서 분별하지만 않으면 그냥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질 뿐이지 거기엔 선이나 악이 없습니다. 인연성 인연별 연기법에는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선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선은 없고 악이라고 해서 절대 악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악이라고 분별하는 것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는 요즘에 연쇄살인마 해서 한 몇 사람을 죽이면 연쇄살인마라고 해서 우리 전국민적으로 그 사람을 몰아붙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999명 혹은 99명 막 설마 999명까지 됐으려나 싶지만 그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였던 앙골리마라를 본인이 와서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받아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먼저 찾아가서 구제해줬단 말이에요. 깨닫게 했단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생각같이 나쁜 놈들은 구제해줘도 안 되라고 생각한다면 저놈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절대 응징해야 되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선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은 너무 어이없는 일을 하신 거죠.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시대의 연쇄살인마를 당신이 먼저 찾아가서 구제하고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에게는 그런 죄가 죄로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모두가 불성을 지닌 깨달은 존재인 거죠. 즉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완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자기 분별심 생각 지금까지 생각을 믿으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인생도 생각을 믿고 산다면 지금 살아왔던 것과 똑같이 괴로울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괴롭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점점 더 늙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점점 더 병듦으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노병사의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빨리 이 괴로움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잘 살아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몸이 점점 아파질 거예요. 갑자기 몸에 막 온갖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늙어갈 거고 죽어갈 거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이 공부를 끝내야 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법문이 안 들릴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요. 책을 못 볼 수도 있고요. 정신이 흐릿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처럼 자기 생각, 분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도록 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곧장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분별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분별을 가지고 하던 삶을 탁 멈추면 되겠죠. 근데 그 멈추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고 수행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서 업장수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 자연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이 들리죠? 제 말을 잘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귀가 좀 먹먹해서 안 들리는 분 조금 덜 들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조느라고 좀 덜 들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앉으면서 떨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은 다 똑같잖아요. 전부 다 지금 부처가 증명되고 있거든요. 지금 매 순간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게 누가 느꼈어요? 우리는 귀가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말로 한다면 마음이 법이 부처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보느냐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진짜 눈으로 봅니까? 보는 건 눈만 할까요? 어젯밤 꿈속에서 온갖 다양한 걸 많이 봤잖아요. 눈으로 봤어요. 눈 감고 잤는데도 봤단 말이에요. 눈동자가 봤으니까 내 귀가 들었으니까 꿈속에서 꿈속의 세계를 확 펼쳐냈단 말이죠.
내가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냄새 맡고 입이 맛보고 몸이 감촉을 느낀다. 그게 자기 분별의 우거정관념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을 쓰며 살았다 보니까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데 길을 쓰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그거 더 많이 가지려고 좋아하는 거 더 많이 가지려고 좋은 상황을 더 많이 만들려고 나쁜 상황은 내 인생에 없애버리려고 길을 쓰고 살았고 죽을 때까지 그 노력은 멈출 수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할 일이 남았거든요. 자식이 잘 컸으면 좋겠고 자식이 진급했으면 좋겠고 자식이 잘 크면 손자를 잘 낳았으면 좋겠고 손자가 좋은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고 손자가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고 손자가 진급했으면 좋겠고 손자가 증손자를 잘 낳았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원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이 동안 살면서 당해봤잖아요. 끝도 없다라는 걸. 이거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계속되잖아요. 그 모든 문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똑같이 앞으로 남은 인생도 똑같이 해결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죽어갈 겁니다. 그거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끝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똑같이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건 너무 충격적인 일 아닌가요? 그렇게만 살다가 이 한 생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태어난 한 생일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공부를 스님들이 와서 계속 두들기면서 이게 법이라고 막 할 텐데 그거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막 신경이 곤두시면서 저기 뭔 얘기가 뭐 알아들으려고 머리를 올리면서 기를 쓰면서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서 저기 뭐 어마어마한 진리가 법이 담겨있을 거야 하고 알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를 쓰고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막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대단하다라는 법에 대한 상을 가지고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되면 내 인생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상상을 가지고 그 마음이 이걸 방해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허탈해진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너무 어이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진실을 확인하고 나면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이거를 내가 어제까지 없던 걸 내가 새롭게 만들었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삼매를 체득하고 뭐 어떤 신비 체험을 했다. 어제까지 없던 걸 체험한 거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어제까지 없던 거잖아요. 근데 진짜 체험한 사람은 허탈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걸 체험해야 되는데 새로운 걸 체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늘 쓰고 있던 거. 너무 흔하다 갈 수 없어요. 그냥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허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좀 빼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좀 빼야 됩니다. 공부에 대한 힘을 좀 빼고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애써서 하게 되면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그럼 보십시오. 내가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취사 간택심 때문에 그거를 거기 방전을 하고 좋은 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싫은 건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던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노력해야 될까요? 이거 갖는 건 노력해야 되고 버리는 건 노력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안 하는 건 노력 안 해도 되죠. 가지려고 애쓰는 건 노력해야 되는데 가지려고 애쓰지 않는 건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버리려고 애쓰지 않는 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취하려고도 애쓰지 않고 버리려고도 애쓰지 않는 것은 뭘까요? 그럼 지금 이대로예요.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정견해라. 팔정대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팔정도가 뭐예요?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 첫 번째가 팔정도란 말이에요.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 바르게 보기만 하면 된다. 근데 왜 바르게 못 봤을까요? 보면서, 아, 이거 좋다. 좋으니까 내 걸로 가져야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아, 이건 싫다. 싫으니까 내 인생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게 정견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냥 불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않고, 싫다고 생각할 수도 않고, 분별을 몰아갈 수도 않고, 추상한 택할 수도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 그냥 보는 이 첫 번째 자리를 늘 쓰고 있어요. 까만 애기가 여기 지금 누워, 세계책은 누워 있어요. 눈 땡그랗게 뜨고, 이제 누워 있어요. 이거를 꽁꽁거리면, 이렇게 꽁꽁거리면, 우리도 이 소리를 알죠, 그죠? 이 소리를 알아요. 근데 그 갓난아기도 이 소리를 알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분별을 줘야죠. 이 소리에 대해서. 이 소리는 손으로 꽁꽁거리는 소리구나. 소리가 종을 치는 소리구나. 어떤 소리구나라고 우리는 분별을 해서 알아요. 근데 이 아이도 알아요. 근데 분별 없이 알아요. 분별 없이 아는 그건 누구나 다 있죠. 원래 갖춰진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갖춰진 거잖아요. 원래 부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 돌아가기 전에 했을 때 본래 있던 거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있던 이 첫 번째 자리에서의 마음.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분별해서 두 번째 자리 떨어지고 세 번째 자리 떨어져서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세 번째 화살을 맞아서 좋다라고 해석해서 더 가지거나 싫다라고 해석해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일어나, 그 분별이 일어난 이전. 아무 일 없는. 그 있는 그대로의 이전이에요. 이거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삶을 이대로 그냥 허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연기되어져 있는 보세요. 제가 공기가 있으니까 제가 숨을 들이실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잖아요. 저에게서 우리에게서 공기를 싹 빼버리면 나는 없죠. 그러면 공기와 나는 다르지 않죠? 공기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공기가 있죠.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죠. 그 공기와 나는 둘입니까? 공기와 나는 다르지 않죠. 이 공기가 나라니까요. 내가 먹는 밥이 나죠. 내가 입는 옷이 나죠. 밥과 옷을 가져다 주려면 주변에 있는 우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도록 돕고 있어요. 즉 내가 인연 맺고 인연 맺지 않은 일체 모든 존재가 중중무진 연기로서 무한하게 나를 돕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돕고 있는, 나를 살리고 있는 이 일체 모든 삼라만상 제법이라는 일체 모든 존재가 나와 둘이 아니에요.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것처럼 그들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즉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삶 전체가 자기입니다. 임재스님은 허공이 나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허공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법계가 나란 말이에요. 법신이 나란 말입니다. 즉 삶을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는 법이라고 하죠. 법. 연기법으로서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법의 자음 속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법의 자음. 이게 자기예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그러면 법을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제법 실상. 제법은 그대로 실상이다. 있는 이대로 두두 만물이 전부 다가 그대로 실상 진리라는 거거든요. 충무볼이 보일 때마다 볼이 깨달음을 본다. 입촉해진 서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진실의 자리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참된 진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은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집도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성격도 마음에 안 드는, 이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 있는 자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내 인생에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그게 자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요거 요거 요거는 버리고 싶어, 없애고 싶어, 바꾸고 싶어, 내 뜻에 안 맞아, 내 생각에 안 맞아 이거잖아요. 내 생각에 안 맞는다는 게 분별심이죠. 내가 좋은 거 나쁜 거를 나눠먹고 좋은 거는 더 가져야 된다, 싫은 거 버려야 된다라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 애쓰는 걸 포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관 멈추면 돼, 멈추고 그냥 보면 된다. 뭘 멈추느냐? 분별심을 멈추면 된다. 근데 이거를 그래도 끝끝내 분별해가지고 주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게 옳다고 느끼니까, 맞다고 느끼니까, 내가 안다고 느끼니까. 이걸 더 갖기 위한 방법을 난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한테 화를 걸어내거나 피해 도망가거나 하면 그 나쁜 것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기하게도 내가 싫어하는 조건 속에서 도망치잖아요. 도망쳐서 다른 곳에 가는데 거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A라는 회사가 싫어서 B라는 회사에 갔는데 B라는 회사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 있으니까 자꾸 사기를 당하더래요. 그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치자 해가지고 도망쳐서 다른 곳에 가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 분이 계셨는데 거기 가서 똑같은 사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 당하시는 거예요. 업의 상속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부모의 상속자가 아니라 업의 상속자다. 자기 업에 사기당한 업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그 업 따라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나에게 벌어져야 될 일이 어디에 가도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은 더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천억을 벌고 싶다고 해서 천억이 벌어집니까? 자기 목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일어날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삶의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걸 저렇게 만들 수 있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게 진짜인가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또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용지 말한 말처럼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닌 거를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겠죠.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난 게 나쁜 일일까요? 병이 나서 그 병을 어렵게 치료한 다음에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어떤 한 가지 일도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예를 들어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딱 그 성적을 받아와야 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게 인연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은 건 좋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고 나도 원한다면 학원도 보내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아 오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집착이죠. 허망한 망상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 당황스럽게도 내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 모른다라는 사실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은 모를 투성이구나, 모를 뿐이구나라는 사실에 그냥 편안해지는 일입니다. 아, 모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면서 막 살다가 내 인생은 불확실해.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이 있으면 내 미래가 확실해질 거야. 더 많은 건강을 가지면 내 미래가 더 선명해질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이런 추구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바꾸려고 생각하며 살다가 삶은 본래 불확실하구나, 삶은 본래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모를 뿐이구나, 불확실한 것이구나, 확실할 수가 없구나 세상은,
그래서 확신을 하게 만들어두려고 했던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을 뭔가 체계적으로 나는 10년도 이렇게 되고 20년도 이렇게 되고 내 인생은 이런 게 벌어져야 되고 다 자기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그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계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획을 하지만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니까. 혼란, 혼돈, 삶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혼돈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를 뿐일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모를 뿐이고 내일이 어떨지 알 수가 없고 내 인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는, 내일 내가 병이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는 이 모르는 상태가 균형의 상태예요. 연기의 상태고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처님이 환히 아는 분인가요? 모를 뿐에 확실하신 분인 거예요. 부처님이 미래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미래를 당신 뜻대로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분이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부처님 생애 보면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그걸 훤히 알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부처님 제일 애제자였던 목련존자가 외도들의 칼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미리 알고 목련을 피하게 했어야죠. 근데 그걸 선택하셨나요? 부처님이 알든 몰랐든 그걸 선택하셨나요? 인연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 생각에 내가 부처가 되면 나쁜 일도 피해갈 수 있고 좋은 일만 더 생겨나게 만들 수 있고 내 몸에 병도 없게 만들 수 있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진 않으셨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 지금 이대로라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에 완전히 허용하고 완전히 순응하는 거예요. 이게 나잖아요. 내가 나이대로 왜 거부합니까? 이 삶 자체가 나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이 통으로 자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진실이에요. 진실, 진리. 우리가 에고의 나가 아니라 분별의 내가 아니라 본래 면목의 자기예요. 이대로가 본래 면목이에요. 이거를 내 뜻대로 해석한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는 것은 허용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이제부터 허용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삶은 본래 허용되어 있구나. 내가 병이 났어요? 그럼 내가 아픔을 허용하는 겁니까? 병이 왔잖아요. 이미 허용되었잖아요. 나쁜 놈이 나한테 시비 걸잖아요. 그 이미 허용되고 있잖아요. 거기 내 분별 가지고 판단 분별하지만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삶은 본래 허용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허용하는 것이 중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불의중도를, 불의법을. 왜 그럴까요? 내가 삶을 상대로 둘로 나눠놓고 삶에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려고 하는 게 이법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불의법은 나와 삶을 둘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그 속에 뛰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삶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비로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 나이 되어서 처음으로 내 삶의 취사한 데까지 않고 완전히 뛰어들어보자. 해보셨습니까? 자기 삶에 이렇게 완전히 뛰어들어본 적 있을까요? 삶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삶을 조작하려고 합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은 바꾸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만 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좋다. 그런데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인연에 달린 일이다. 인연에 완전히 내맡겨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삶은 언제나 진실을 가져다 줘요. 매 순간 진실 뿐이에요. 이거 끝난단 말이에요. 법 하나 뿐이에요. 법을 거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뜻한테 잔나무가 법이고 이게 법이고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일체가 삼라만상 전부가 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취사 난태까지 않고 그냥 완전히 허용해 버란 말이죠. 완전히 허용한단 말이에요. 삶을 대상으로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삶에 할 일이 없어지죠. 나는 내 인생 이걸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됐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사라져버려요.
무사인이 된단 말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돈도 벌고, 자식 뒷바라지 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고, 밥도 해먹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일이 없어요. 일을 다 해 마쳤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을 다 해 마쳤어요. 그런데 내가 분별해가지고, 그래도 난 이거는 더 맞아야 돼. 그래도 못다 이런 꿈을 이뤄야 돼. 그 못다 이런 꿈은 자기 생각이 만든 꿈이잖아요. 자기 분별이 만든 꿈이잖아요. 어제 내려올 때 하늘이 풀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바람은 불고 꽃은 지고 이제 곧 단풍이 될 것이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정교한 이 우주 법계의 어떤 장치일 수도 있고 연기적 장치이고 또 그 연기적 장치는 연기라는 말이 꿈이란 꿈과 같다는 거거든요. 이 전부가 꿈이란 말이에요. 꿈에서 깨는 순간 어젯밤 꿈이 진짜인 줄 알았지만 깨는 순간 다 꿈 전체가 자기였잖아요. 꿈속에 등장인물 한 번만 자기였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이 분별의 꿈을 꾸고 있는 이대로가 전부가 자기란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저놈은 내가 아닌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연기법의 입장에서 연기법의 시나리오에서 나에게 악역의 인물로 등장인물로 등장한 거예요. 악역이라는 등장인물로 그놈이 진짜 나쁜 놈인 것이 아니라 연기적 장치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악역이었던 적이 없습니까? 살다 보면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악역이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나쁜 놈이라 악역을 한 걸까요? 그때는 그러한 인연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상에는 나쁜 놈도 없고 좋은 놈도 없습니다.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정경에서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를 대승불교적으로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실상이에요. 실상. 제법 실상. 종목보리.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진리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삶을 완전히 훼멸해버리면 문제가 몰록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성품의 원지를 한번 깨닫겠다 하잖아요. 삶이 완전히 허용되는 마음 자세, 쉽게 말해. 이 마음 자세가 이 여러분 삶을 이대로 완전히 허용하는 마음 자세가 쉽게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삶을 허용해야지 하면서 이 틈이 있단 말이에요. 야 힘든데 아 그래도 허용해보자. 허용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속삭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데 완전히 허용하다 보면 문득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내가 삶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삶 전체가 일어나고 있는 전체가 허용되고 있는 이 텅 빈 공간, 이 텅 빈 바탕 이 필드, 이 장, 이것 자체가 자기구나. 내 마음이라는 이 텅 빈 허공성 위에서 삶이 그저 왔다 가는 것일 뿐이었구나.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거센 파도가 치든 얕은 파도가 치든 좋고 나쁜 파도가 아니잖아요. 삶에 그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인연,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은 전부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파도일 뿐이에요. 좋고 나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 탁 물러나서 내가 삶을 주관하고 주도하는 사람이었다가 문득 그 바탕, 배경으로 물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상이 노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삶이 진정으로 허용되기 시작해요. 애쓸 필요가 없구나. 하나도 애쓰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가지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애쓰는 거지 그거를 놔버리면 할 게 없어요.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됐을 때 좀 현실적으로 방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했을 때가 아니라 노력하더라도 과도한 애씀과 집착이 없어야 돼. 그때 삶이 최적화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비로소 쉬기 시작해요.
그게 명상의 이완이거든요. 삶에서 완전히 이완하게 됩니다. 기를 쓰던 게 탁 내려놔져요. 그래서 몸에 힘이 빠져요. 삶에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늘 쉬게 돼요. 늘 휴가지에 온 것 같은. 막 긴장돼 있으면 온몸에 긴장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뭔가 혈이 막히고 피가 굳고 어깨가 꽉 딱딱해지고 정신적으로 막 긴장돼 있고 이렇잖아요. 그 모든 게 탁 풀어진다니까요. 몸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냥 사고 자체가 활짝 열리고 그건 그냥 부수작용이지 그거를 막 또 기대하고 바라고 이랬을 필요가 없겠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말씀 드린 게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거 멈추라는 얘기거든요. 하던 게 허망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별과 취사 간택이 나를 괴롭혀왔구나라는 사실에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려면 삶을 이대로 완전히 내맡게 돼요. 모든 것은 부처님의 일이었구나. 부처님에게 완전히 내맡기게 돼요. 부처님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일이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불사예요. 사사불공. 현실이 그대로 불공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일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 당신이 알아서 하고 있는 삶을 알아서 하도록 연기법에 알아서 하도록 헉 내맡겨놔야죠. 내맡기고 나는 그냥 흐름에 드는 거예요. 이 연기적인 삶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힘 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라 저렇게 흘러가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힘 빼고 내맡기고 흘러버리면 모든 것이 수월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집니다. 그걸 내 식대로 판단하지 않게 돼요. 옛날엔 이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난 저 친구처럼 저런 일이 생기고 싶은데 이랬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 뜻이 있겠지. 근데 처음에 속삭임이 있단 말이에요. 내맡기고 살다가 아이 내맡기면 다 법이 알아서 하겠지. 진리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다 부처님 일이니까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전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를 탁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 처음엔 그런 속삭임이 있어요. 부처님께 맡긴다. 다 허용한다.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그런 속삭임에 반쯤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받아들임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러다 문득 아니 받아들이는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삶이라는 페이드 전체가 그냥 온통 받아들인 전체구나. 받아들이면 말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이 필요 없이 전체 이 하나인데 여기에 내가 삶을 받아들인다는 분별이 있습니까? 그 이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는 아무 말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말도 쓰레기 같은 말이 되고 내맡긴다는 말도 필요 없는 말이 되고 깨닫는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부처라는 말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일뿐이니까 진실한 것도 그냥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라는 애고 아상 이 제한된 자기에게 갇혀 살던 삶이 갇힌 것에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전체가 확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법문을 들을 때 계속해서 직진심 한단 말이죠. 직진심 할 때 그게 처음에는 도저히 내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듣는단 말이에요. 삶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도를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면서 이 법문을 듣다 보면 훨씬 뭐랄까요. 법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소홀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확연히 열리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법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 왜냐하면 분별이 자꾸 깨지는 거니까 내가 분별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분별 이전에 그냥 무분별죄에다가 확 맡겨버리는 거니까 모른다 하고 분별에서 안다 하고 살았던 것을 모른다 하고 그냥 확 맡겨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자꾸 깨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분별이 깨지고 좀 힘이 빠져야 이 진짜가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진짜는
본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본래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이없게 막 긴장하고 내가 한번 이 법을 깨달아버리라 하는 이런 긴장감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내려놨을 때 얘랑 모르겠다 하고 턱을 내막혔을 때 그때 너무나도 어이없게 생각지도 못하는 포인트에서 내가 준비 딱 하고 내가 이번 시간에 난 깨닫겠습니다 하고 준비 딱 해놓고 스탠바이 하고 이제 원만하십시오 내가 그 얘기 듣고 딱 깨닫겠습니다 이런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탁 내려놨지. 그래서 이렇게 삶을 완전히 허용해 보십시오. 내가 삶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한 허용의 장, 완전한 불이법의 장인 이 본래의 자기라는 이 필드, 이 속에, 이 바탕, 여기에 모든 걸 그냥 허용하고 내맡겨 보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스님들은 자꾸 직진심을 하니까, 자꾸 가르쳐 보이니까, 법을 드러내 보이니까, 그게 그전에는 계속 분별해서 보다가 문득 분별하기 전에 그냥 본래이요. 본래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분별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 본래의 실상, 내가 늘 확인하고 있던 그 실상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가해산 선언에서 또 금호수님과 또 황명사 어디죠? 저기 무슨 산이죠? 저기 황매산에 네, 그 스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인연을 마련해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참 복된 복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좋던 그 황매산의 어른 스님을 배웠지만 참 그 지금 어떤 이런 불교계에서 참 보게 되면 또 스승이시고 이 바른 법을 어찌 보면 그동안 2500년 가까이 또 선불교가 쓰러져 간 지 한 1000년 가까이 이 방편만이 횡행하던 불교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복이며 온갖 유의조작의 불교가 우리의 시선을 가리던 그런 불교를 이제 다시금 그 모든 얻었던 방편들을 걷어내고 눈에 끼어있던 분별의 어떤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것이 그 속이 선의 안목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도적인 안목 그것을 바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좀 우리 앞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초청하신 스님들도 한 분 한 분 보니까 다들 또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안목과 어떤 그 발언, 말씀들이 굳건한 그런 분들이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어쩌면 최초의 이런 그 어떤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공부한 것을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이 기회에 내가 끝끝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발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단박에 해결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공부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하는 발심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늦게 끝냈는데 네. 그동안 들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